계리직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함께하는 유파발 시즌 3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수고요. 자, 지난 1회에서는 2021년도 계리직 시험 필기 합격 예측을 함께 했고요. 참 날이 더디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가 2주가 채 남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마음의 정리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커트라인에 걸쳐 있는 분들이 2주간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긴장하면서 결과를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잘들 지내셨나요? 예, 저도 이제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계리직뿐만 아니라 또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7월 정도에 시험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100일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또 군무원 관련된 컨텐츠들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뭐 큰 상관이 없으시겠고 다음 계리직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2021년도 시험을 보셨던 분들 다시 한번 다음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번 시험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겠지만 이 계리직 시험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불규칙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매번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시기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 결원이 모였을 때 시험을 시행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2년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년에 한 번은 아니고요.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한 뭐 16개월에서 18개월에 한 번씩 시험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다음 시험이 언제가 될까 또 막연한 이러한 속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그런 직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보시고 나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계리직에서 공부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다른 직렬을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자,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리직 시험과 함께 준비하실 수 있는 군무원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자, 군무원도 역시 공무원입니다. 군무원 중에서도 군무원은 여러 직렬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무원 전산 직렬과 관련된 내용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계리직과 병행할 수 있는 군무원 전산 직렬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시험 끝나고 나서 물론 내년 바로 계리직 시험이 또 있다 그러면은 뭐 계리직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셔도 한 번 정도 시험 불합격하셔도 내년에 또 합격을 해보지 뭐 이런 정도의 각오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험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계리직과 군무원 전산 직렬을 함께 병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반 전산 직종도 있지만 전산직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목이 과목 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군무원도 물론 영어 과목이 있습니다만 군무원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나 또는 GTELF로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GTELF 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준비하시면 누구나 저는 영어 못하는데요. 영어는 전혀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필요한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어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계리직이라고 하는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신 많은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원인이 있겠으나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큰 하나가 바로 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리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일반 전산 직렬보다는 군무원의 전산 직렬은 영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다.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계리직과 군무원 전산 직렬을 병행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군무원 전산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직종이다 보니까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시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군무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계리직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또 여성 주부분들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계리직에 응시하시다 보니까 군무원 하면은 좀 많이 생소하시죠. 군무원은 군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소속은 국방부나 또는 뭐 육해공군 또는 해병대 각각의 소속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신분 자체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군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군무원에 합격하면은 막 군복 입고 가서 군사훈련 받고
군인과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군무원이라고 하면은 후방 지원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분 자체는 민간인입니다. 물론 소속은 각종 뭐 국방부나 육해공군으로 소속될 수 있는 거지만 따라서 일단 민간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알아주시고요. 여러 가지 직렬이 있어요. 총 40개가 넘는 직렬이 있습니다. 자, 군무원 안에서도 행정직렬, 보건, 군수, 뭐 수사, 전산직, 뭐 통신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고 또 이제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사실 군무원 계리직 시험을 준비했지만 컴퓨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데 과연 합격을 하더라도 전산직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으실 수 있을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닥치면 다 합니다. 뭐 여러분 생각에는 군무원 전산직이 되면은 막 프로그래밍 개발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전반적으로 두루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개발할 줄 몰라도 나는 뭐 시어너 자바로 프로그램 한번 짜본 적 없어. 그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닥치면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말씀드리지만 군무원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나는 군무원 시험을 준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병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지 무조건 계리직과 군무원을 병행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자, 군무원이라고 하는 직종도 의외로 몰랐는데 이것도 괜찮겠다. 나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고 나는 군무원 공무원이 혹시라도 된다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병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해서 권해드리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40개가 넘는 직렬이 있고 우리가 응시할 수 있는 직렬은 일단 전산 직렬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타 9급 직렬들과 동일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또는 뭐 근무 환경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년 보장이나 뭐 연금 수당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여러분들 일정한 근무 시간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특히 이제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퇴근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야근이나 이런 거는 굳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군무원 직렬도 계리직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뭔가 메리트 있는 그러한 직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군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언급해드리면서 군무원은 어떠한 것들인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하는지를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차차 군무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 전산 직렬에 이제 우리는 응시할 수가 있는데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필기시험을 보고요. 자 2차적으로 면접 그리고 3차 신체검사를 봅니다. 자 그러나 이 신체검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큰 부담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신체검사에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이 전산직 군무원 전산직 채용이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은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요. 일단 가장 많이 소속되는 것은 국방부로 많이 여러분들 선발도 많이 하고 응시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비교를 해보면은 2019년도에 116명, 2020년도에 201명 선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제 2021년도는 이제 4월에 최종 시험 공고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곧 이제 정확한 채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뭐 언론 쪽에서 보셨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군무원 직종이 채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점차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따라서 군무원이라고 하는 직렬을 잘 모르시던 분들도 최근에는 또 군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만큼 경쟁률이 올라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계리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국방부 9급 전산 같은 경우에 2019년도의 그 예를 보면은 일반 전형 57명 그리고 장애인 전형 9명 선발해서 총 66명 선발을 했어요. 자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국방부 66명 돼 있잖아요. 자 이 중에 이제 일반 전형이 57명이고 장애인 전형 9명인데 이 57명 선발의 경쟁률이 22.11:1밖에 안 돼요. 장애인 전형 같은 경우에는 1.67:1밖에 안 됩니다. 계리직 시험과 비교하자면은 22:1이라고 하는 것은 해볼 만하죠.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수백 대 1 경쟁률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걸 보자면은 아직까지 군무원이라고 하는 직렬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 선발 인원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일단 경쟁률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게리직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러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군무원 응시라도 상관없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최종 목적이다 일단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군무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군무원 전산직에는 응시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군무원 전산직은 7급이 있고 9급이 있는데, 일단 7급은 기사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정보처리 기사라거나 뭐 전자계산기 기사, 뭐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기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는 뭐 정보보안 기사나 정보통신 기사.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기사 자격증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이미 응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9급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든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또는 뭐 정보통신 산업기사. 자, 이러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면은 9급을 응시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9급과 7급을 모두 응시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급도 충분히 응시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7급까지 응시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보처리 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취득해 주시는 게 좋겠고, 나는 9급, 군무원 9급 시험에 응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9급 시험에 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응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일단 취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시험 과목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7급 같은 경우에는 영어와 한국사가, 자, 영어 같은 경우에 토익이나 GTELF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 전에 토익 기준 점수 570점 또는 GTELF 레벨 2 47점 이상 요 정도만 맞아 두시면 그러면 영어는 끝나는 거예요. 한국사는 여러분들 많이들 응시하시잖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 3급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국어와 함께 전공 과목 세 과목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구조론이나 데이터베이스론이나 정보보안론, 이렇게 정보보호론 세 가지 전공 과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공 과목 빼고는 국어만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 어차피 여러분들 게리직 준비하시면서도 영어가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두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조금 하시면 좋잖아요. 그럼 어차피 토익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GTELF 같은 경우가 수월한데, 자, 여러분들은 7급보다는 9급을 많이 응시하실 거니까 9급 같은 경우에 토익은 470점, GTELF 레벨 2에 32점 이상이면 되는데, GTELF 레벨 2에 32점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시면 영어 전혀 못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32점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영어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영어 GTELF 32점을 여러분이 맞기가 어려운 그러한 정도이고 영어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제가 감히 군무원 전산직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지 않을 텐데, 이 GTELF 32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이 전부 중고등학교 정도는 다 졸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조금만 여러분들 기억 되살리면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GTELF 획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공부를 한 것이 또다시 게리직에 여러분들 두 문제 영어 대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GTELF 공부하면서 게리직 영어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 4급 이상이면 됩니다. 시험 보셔서 아시잖아요. 한국사 능력검정. 그리고 어차피 게리직에도 한국사가 있고 많은 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많이들 응시하시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게리직과 군무원을 병행해서 준비를 하시겠다, 혹시라도 게리직이 잘못될 경우 군무원도 응시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 영어 GTELF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또 하셔야 되는지 또 안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응시해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실제 이제 시험 당일날에는 국어와 함께 전공과목 두 과목이죠. 컴퓨터 일반과 정보보호론을 시험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자, 정보보호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컴퓨터 일반에도 많은 내용이 정보보호론이 포함되어 있고, 컴퓨터 일반과 비교해 봤을 때 정보보호론 준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학습량으로 봤을 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크게 응용되는 게 없어요, 정보보호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준비하시면 정보보호론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해 드릴 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일단 취득을 하셔야 군무원 전산직렬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군무원 전산직렬뿐만 아니라 일반 전산직도 역시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굳이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하실 필요 없어요.
7급을 응시하시겠다라고 하면 정보처리 기사를 응시하셔야 되겠지만 정보처리 기사와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현재 시험 방식 자체가 달라요. 원래는 같은 거였는데 이제 정보처리 기사는 새로운 시험 방식이 개발돼서 새로운 시험 방식으로 필기시기 시험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출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처리 기사는 지금 취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에 반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올해까지 2021년도까지 기존 시험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필기와 실기 시험 문제가 데이터베이스가 다 이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무작위로 문제 뽑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시험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합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예, 오랫동안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1타 강사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할 수 있게끔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군무원 시험도 한번 응시를 해봤으면 좋겠다,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 일단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을 하셔야 돼요.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 자격은 2년제, 뭐 전문대라고 하죠. 과거에 지금도 전문대라고 하나요? 자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면은 학과와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어요. 저는 국문학과 나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직렬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컴퓨터 정보처리 관련된 직종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학과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다 응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2년제 대졸 자격이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자격들 좀 알아보셔야 돼요. 동일 어떤 직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응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라면 응시 자격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지금 필기시험 접수기간이에요. 1년에 시험이 3번 시행됩니다. 자, 2회 필기시험 지금 원서 접수가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4월 13일 화요일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 4월 16일 금요일 6시까지입니다. 6시 이후에는 시스템이 닫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자,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계리직 준비하면서 어차피 계리직 다음 시험까지는 충분한 시험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군무원 전산직렬도 함께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자 이번 주 안에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무조건 접수하시길 바라요. 근데 물론 컴퓨터 일반이 어느 정도 조금 학습이 되어 있으시면 많이 좋기는 합니다만 뭐 그러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필기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문제은행 출제예요. 출제된 문제 그냥 글자 하나도 안 받고 그대로 나와요. 계산 문제 숫자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더 이상 이제 내년부터 시험이 바뀌기 때문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를 새로 개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문제은행에 출제된 모든 문제들을 계속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컴퓨터 일반이 바로 정보처리 산업기사 과목하고 전부 동일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대신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두 과목은 거의 똑같은 과목이에요. 이름만 다른 거고 거의 대부분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필기 과목은 이미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셨다면 대부분 다 공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컴퓨터 일반 뭐 잘 많이는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냥 기출 문제만 달달달 암기하고 가시면은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는 시험이 바뀌어서 CBT 방식으로 시험을 봐요. 자, CBT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이렇게 문제 나오고 클릭 클릭해서 정답 클릭하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시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는 이미 다 출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에듀온의 문제은행에 보시면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기존 기출 문제가 엄청난 문제들이 입력돼 있어요. 그걸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한 3-4개년 정도의 문제, 3-4개년 정도의 문제만 그냥 보시면 컴퓨터 일반 1회독 이상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 그런 거구나 쭉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컴퓨터 일반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께 정보 처리와의 다른 점을 가끔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깊이 들어가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정보처리 기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100문제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20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폭넓게 출제가 돼요. 그리고 가볍게, 깊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 일반에서 이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깊게 학습했다면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는 조금 더 범위가 넓게, 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일반을 공부하면서 듣지 못한 내용들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문제. 그런 것들은 이해하려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되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뭐예요? 문제와 답만 외우시면 돼요. 문제와 정답만 달달달 외우시면 절대평가잖아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61점으로 합격해도 합격이고 100점으로 합격해도 합격입니다. 뭐 가산점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실기 볼 때 더 뭐 유리한 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똑같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얼마? 60점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 따라서 겁먹지 마시고 걱정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필기는 그냥 저희 에듀온 문제은행 가셔서 정보처리 산업기사 문제 한 4년 정도, 불안하면 한 5, 6년 정도의 문제를 그래봐야 한 해에 3회니까 뭐 4회, 4년치라고 해봐야 12회입니다. 12회. 100문제씩 치면 1200문제예요. 근데 말이 1200문제지 대부분이 다 중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600문제도 안 돼요. 그런 문제만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응용? 계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문제와 답을 외우시면 돼요.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교육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합격이 목적이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보적인 뭐 산업기사로 뭐 그걸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시 자격을 위해서 빠르게 합격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유파발을 통해서 정보적인 산업기사 어떻게 계속 준비하셔야 되는지 시험에 따라서 계속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접수하세요. 일단 접수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꼭 접수를 하세요. 물론 3회 시험도 있지만 3회 시험이 돼버리면 또 내년까지 또 이렇게 막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유 있을 때 그래도 시험 끝나고 다음 계리지 시험까지 뭐 저도 어쨌든 1년 정도 이상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자는 이야기니까 2회 실기시험, 필기시험에 반드시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월 13일부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월 16일까지 2회 필기시험 접수 기간이니까 꼭 접수하시라. 무조건 접수하시라. 접수하고 보세요. 합격은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2회 필기시험이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원래는 과거에는 하루에 다 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CBT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시험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험장에 가서 동일한 하루에 똑같은 시험지에 OMR 카드로 이렇게 시험 보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CBT 방식으로 보는 거니까 이미 문제 출제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 날 잡아서 시험 가셔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합격자 발표는 6월 2일 날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필기 합격을 하고 나면 실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실기 또 뭐 강의 들어야 되나요? 또 이러신 분들 계실 텐데 강의는 들어야죠. 그렇지만 뭐 돈 내고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저희 에듀온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뭐 18만 원에 판매하던 정보처리 강좌를 모두 무료 공개해놨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그 강좌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가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유튜브에 전 강좌를 무료 공개해놨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강의를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를 배출했던 강좌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 방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시험 방식이 이제 주관식 형태로 좀 바뀌고 바뀐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 하더라도 예, 제 강의 그냥 들으시고 대부분 다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실기 준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물론 뭐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야 상대평가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격증 시험은 저를 믿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다 합격하십니다. 예, 그래서 일단 필기 원서 접수하시고 필기 시험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기 준비는 또 그때 가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자, 우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이번 주 안으로 꼭 접수하시라. 그리고 나서 시험 준비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다음 유파발 때 또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군무원 전산직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내로 정보처리 산업기사 반드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텔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지텔프 물론 지텔프도 공부는 좀 해야 되겠죠. 저희 사실 에듀온에서도 우리 제인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지텔프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가 12만 9천 원에 판매되는 강의인데 저희 유상통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수강생 여러분들께는 파격 할인을 해서 3만 원에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곧 준비해서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당연히 이해해 주시겠지만 또 혹시 뭐 저를 처음 보거나 하시는 분들 결국 아, 이 강의 팔아먹으려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강좌 3만 원 여러분들 결제하시면은요 이거 대부분 다 그냥 선생님께 갑니다. 저희는 그냥
서버비 정도만 여기서 하는 거고 다 선생님께 드리기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사실 선생님 강좌 이렇게 할인되게 판매되게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괜히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양해를 구했고 저희 수강생분들에게만 3만 원의 지텔프 강의 다 정강좌 수강할 수 있게끔 곧 할인을 해드릴 거니까 요 강좌 들으시고 그리고 시험 보시면 충분히 지텔프 목표하는 우리 점수는 32점이잖아요. 32점 충분히 여러분들 그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공부가 또 게리직 영어 공부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곧 할인에 대해서는 이제 할인 쿠폰 발행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 결정되는 대로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텔프 준비하시면 영어는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한능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김종우 강사님이 지금 한능검 그 강좌를 준비하시고 있다고 전 들었어요. 촬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곧 오픈이 될 겁니다. 무료로 오픈되는 거니까 무료 강좌니까 이제 무료 강좌 수강할 수 있게 나중에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뭐 또 김종우 강사님 강의가 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뭐 최태성 강사님이라든지 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 컨텐츠들 많이 있잖아요. 그걸로 준비하시면 또 굳이 또 그런 걸로 준비 안 하셔도 여러분들 게리직 준비하시면서 독기한국사 수강하고 계실 테니까 그걸로 충분히 한국사 능력검정 목표점수 맞으실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별도로 한국사 능력검정 강의를 따로 듣는다든지 굳이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냥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게리직 한국사로 준비를 하셔도 될 것 같고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직 한국사 1회독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에 한국사 능력 검정 검색해 보시면 여러 무료 콘텐츠들이 있어요. 좋은 콘텐츠들 선택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독기한국사 김종우 강사님의 한국사 능력 검정 대비 무료 강좌 곧 오픈이 될 거니까 그때 그 강좌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만 준비해 놓으면은 군무원 전산직 시험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이제 국어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 그 다음에 정보보호론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컴퓨터 일반은 어차피 저와 함께 게리직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잘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군무원 컴퓨터 일반은 그냥 커버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군무원 컴퓨터 일반, 군무원 전산직 시험을 보고 왔잖아요. 문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시험장 가서 문제를 보고 내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문제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 강의실에도 다 그 문제하고 해설 강의 공개해드렸습니다만 난이도가 낮아요. 게리직 시험 난이도를 한 100으로 보자면은 군무원 전산직 컴퓨터 일반은 난이도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난이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은 경쟁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변별력 있는 문제를 어렵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은 물론 점차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 군무원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게리직과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경쟁률 그리고 게리직과 대비해 봤을 때 문제 난이도 자체가 쉬워요. 정보보호론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만 조금 더 준비하시면 되고 정보보호론도 어쨌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아시다시피 에듀온의 군무원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게리직 도너리 패스를 지금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 군무원 또 프리패스까지 또 수강하시려면 이거 비용적으로 너무 여러분들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곧 저희가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군무원 그 국어와 군무원 국어 송은영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군무원 전문 국어 그리고 송경희 강사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군무원 정보보호론 이 두 과목만 묶은 패키지 자 일반인분들은 구매하실 수 없고 우리 유상통 수강생분들께만 파격적으로 할인해서 제공해드리는 그러한 컨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정리가 되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은 결정되면 공지를 통해서 조만간 곧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문의 뭐 하셔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서 저 상담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번 주 금요일까지 6시까지 정보처리 산업기사 원서 접수를 하시라. 무조건 하시라. 그러면 필기 합격은 일단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접수하세요. 그러면 일정에 맞게 제가 계속 안내해드리고 어떻게 하시라고 안내해드리면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필기는 그냥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기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자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돈 내고 수강하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료 공개된 강좌로 어떻게 수강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안내해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실기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 유파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군무원과 게리직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게리직 시험 물론 한 직렬에 올인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시험이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너무너무 허탈하고 아까워요. 그동안 얼마나 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 한국사 이런 거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묻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깝고, 자, 따라서 다른 직렬과 병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영어에 크게 부담 느끼지 않고 게리직과 병행할 수 있는 직렬로 군무원의 전산직을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군무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어떠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또 실제 우리 군무원 합격자분들, 전산직 합격자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전화 연결을 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에게 직접 이야기도 듣고, 자, 그러한 시간들 자주 가지면서, 자, 군무원과 게리직 병행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내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유파발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